가지고 있어 미래의 사명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MBTI는 ENFP고요. 완전 깨발랄에 저희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MBTI는 ESTJ이고요. 저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명싶은 그룹은 ENFJ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ENF라는 뜻은 이제 좀 활발하고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사명싶은 또한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사업 확장을 하고 공장 설립, 계획적으로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면서 좀 깨발랄한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 싶어서 ENFJ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덕일치, 혁신, 미래지향. 이 세 가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팔방미인 김재령 지원자입니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매사에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핵심 인재이며 사명식품의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하여 당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력 채용 및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으며 입사 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입사자를 위한 채용 SNS를 운영하며 입사 시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어낼 온보딩 및 OJT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경험뿐만이 아니라 저는 매사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전달은 물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 미래의 사명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원자가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은 채용 담당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친절하게 면접을 안내해주고 업무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채용 담당자로 인사팀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채용 담당자가 된다면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채용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최우선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하고자 하는 것에 만족하며 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치의 성과를 내고 싶은 핵심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채용 담당자가 된다면 인재를 적세적소에 배치를 하고 사람이 좋은 회사, 다니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능력을 최대치를 발휘를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싶은 채용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에게 종종 연락을 받는데요. 면접 때 저희가 안내를 굉장히 친절하게 해줘서 긍정적인 입사를 검토를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력직 분들이 이직하시고 나서 사내 분위기나 문화에 만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회사도 사람도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할 예정입니다.